안녕하십니까, 미라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짜잔, 카네이션을 가져왔어요. 참, 우리 카네이션 얼마 있지 않냐면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죠. 카네이션을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, 색종이는 한정이 필요합니다. 15cm 또 4분의 1쪽 색종이가 필요합니다. 연두색은 너무나 간단해요. 자, 이번 시간은 이거는 이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세모를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 덮어주세요. 세모에서 또 반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죠. 자, 위로 올리는데 반듯하게 올리면 안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옆으로 접어주세요.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. 자, 완성이 됐어요. 너무나 간단하죠? 이제 연두색 부분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입니다. 여기에서 또 반을 접어줄 겁니다. 반에서 2로 접어주시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로 접어주세요. 자, 이 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, 핑킹가위로 한번 잘라줘 볼게요. 이 가위 부분만 이제 잘라줍니다. 가위 이 부분만 잘라주고, 양쪽도 잘라주고, 안쪽도 잘라줄 거예요. 짜잔, 이쪽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 이제 자, 안부분도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이 완성이 됐어요. 자, 부모님과 선생님께 간단하게 내가 적은 거를 선물해 보는 것 어떨까요? 자,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색종이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적어 보았어요. 자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종이접기로 만나기로 해요. 좋아요, 구독하기 알고 있죠? 감사합니다.